나는 그거 한다고. 아 그거였어? 난 지금 사진 좀 봤어. 커피빈에 있어요. 저 친구가 유튜브를 해보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. 사실 뷰티 유튜버가 되려고 했는데 왜 포기했어요? 레드 오션. 레드 오션. 이거 이거는 뭐 뭔데? 일상이죠. 일상 블루오션이에요? 유튜브를 내가 내 일상을 그냥 얘기해서 올리려고 뭐 시청자, 구독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았나 이런 거 하려고 어제 시도를 했었단 말이야. 애들 만나러 가는 길에 가는 길 터벅터벅 걸으면서 안녕하세요, 저는 누구입니다 이런 거 했었다?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뭐야? 그때는 뭐였어? 그때는 BJ였나? 유튜브가 아니라? 약간 그런 소리를 하려고 했었어. 그때는 참 그때 했으면 지금쯤 유명해졌을 수도 있어. 저희는 총 몇 명의 캐릭터가 저희는 아마 우리 한번 멈춰.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? 나 정면 보고 있어. 너 원래 이상하게 정도의 캐릭터가 등장할 것 같아. 앞으로? 있다. 착한 친구 같아요. 오늘 다름이 아니라 반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요즘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예쁘죠? 우정 반지, 졸업 반지. 저희 졸업한답니다. 졸업할 나이가 됐어요. 24살. 어차피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동안이에요? 그쵸. 리퍼에 뭐였죠? 우리? 청아의 스냅핑이 나왔잖아요. 스냅핑 어떻게 보시죠? 스냅핑? 너무 인상적이게 봤어요. 굉장히 재미없어서 우리 막 시청자 떨어지는 아 저는 그게 너무 그 무대가 너무 좋았어요. 청아가 이렇게 올블랙으로 바지 스트 같은 거 입고 그 춤 너무 좋은 거야. 아까 쳐줬는데 제가 이렇게 막 엉덩이 만지고 막 흔들흔들하는 춤이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너무 예쁘고 또 저 이거 I know 그 춤도 너무 예쁘고 시선 처리가 또 오면서 했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춤이 그것도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살리냐 무대에서 너무 산만할 것 같다 했는데 눈빛이 막 싹 변해가지고 전 청아를 좋아하는데 이쪽은 현아파 현아를 좋아해요. 아 청아도 물론 좋아해요. 청아 원픽 했던 것 같아. 맞아 그때 프로듀스 때는 청아를 했지만 갓세정 원픽이었고 현아 현아를 왜 좋아해? 엄마 현아 너무 멋있어. 어떤 부분이? 현아의 당당한 모습? 섹시? 당당 섹시? 어, 섹시 당당 무대에서는 섹시 당당 같지만 현아 굉장히 말도 잘하고 말을 잘 말을 잘해요. 전 그걸 봤어요. 그 프리먼스? 프리먼스 봤는데 약간 현아에 대한 이미지가 현아 리얼리티를 보면 좀 바뀌어요. 맞아. 저는 약간 조금 어릴 때 데뷔했으니까 막내는 그런 캐릭터고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약간 조금 다 해주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현아가 은근 스스로 막 체크도 많이 하고 맞아. 자기가 기획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. 저희가 막 그걸 되게 좋아했잖아요. 트리플 H 수상한 흥신소인가? 아 흥신소 맞아 흥신소 맞아. 아, 그 프리먼스 할 때는 프리먼스 현아가 이제 뭔가 떡볶이인가 사먹는데 그걸 따라서 먹겠다고 그 편의점 이렇게 먹는 거 맞아 따라하겠다고 내가 그거 그때 현아 성대모사 했잖아요. 그 오송송 오송? 어 성송 그거 이제 따라하는 거 성대모사 했잖아. 빨개요 때 스커트를 진짜 좋아했어. 스커트? 자켓. 아 맞아. 그 빨개요의 치마를 굉장히 좋아했어. 맞아. 그 치마. 빨개요는 뮤직비디오도 난 좋았고 하여튼 전 좋았어요. 그때 고3 때였나 우리가 나온 게? 응. 나는 솔직히 빨개요 때부터 좋아했어. 그 전에는 또 쓰지 않았지만 그냥 그랬는데 빨개요 때 너무 꽂혔지. 중고 중어중문학과. 맞아.
중국어로 인사해주세요. 중국 팬들을 위해서. 大家好, 我是 시민. 리시민, 너는? 맞아요, 찐청진. 찐청진. 찢어진 청바지 같아. 아, 찐청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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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이패드를 산 걸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이패드 너무 좋아요. 여러분도 아이패드를 꼭 사세요. 필름 붙였나요? 네, 저 종이 질감 필름을 오, 붙였어요. 맞아, 그 붙이기가 진짜 좋더라. 그좀 깐지도 없네요, 아이패드 필름. 사실 아이패드 가장 내 생각엔 그게 뭐라 하지? 사고 싶게 만드는 문구가 페이퍼 리스 스터디. 페이퍼 리스 스터디. 아, 페이퍼 리스 스터디. 야, 페이퍼 리스 스터디. 아,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? 예, 사실 그럼 그림을 그린다는 게 진입 장벽이 높은데 아이패드로 하면 필기를 하면서 그림도 그냥 그리는 게 쉽고 그리면 내가 그린 게 도형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 영상 편집을 컴퓨터로 했는데 아이패드로 하니까 훨씬 더 다양하고 테마도 많고 일단은 저도 블로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비바 비디오 이런 거를 써서 합니다. 블로가 좋은 게 9,900원만 내면 그냥 장기로 다 무료라서 워터마크 없고 다 뭔가 막 글꼴 이런 것도 추가되고 효과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막 5분 이상 편집이 돼요. 그 전엔 안 돼요. 갖고 싶네요. 저희 형도 얼마 전에 아이패드 프로를 샀어요. 원래 생일 선물로 펜슬을 사달라고 했었는데 펜슬을 같이 샀더라고.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줬습니다.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 줄었죠. 맞아. 확 줄었죠. 근데 아이패드 나는 그게 너무 끝이 펜촉이 마모가 너무 잘 되더라고. 그게 그 필름을 붙이면 마모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. 그게 또 필름을 안 붙였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미끌미끌해서 그 애플이 늘 그런 걸로 욕을 많이 먹어.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아서 에어팟도 소음이 그렇게 잘 들린다고 그러대. 마셔보러 가요. 다음엔 블루버럴 리뷰로. 아, 다음엔 블루버럴 리뷰로 다시 찾아가. 근데 저희 이렇게 하면은 제 친구 중에서 저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다른 있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저희 영어 못한다고 맨날 아니, 영어 못한다고 놀리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영어를 못한다고 뭐 우리 중에 동반역을 한다면 너랑 내가 아니겠니? 세 명 있는데 나 빼고. 아 진짜 정말. 저희 친구는 비건이에요. 다음에 비건 레스토랑 그런 걸 유튜브를 촬영하자. 그럼 저희 친구 진짜 싫어할 거예요. 저희 친구는 대중적인 거 싫어하거든. 유튜브랑 별로 안 좋아. 그럼 뭐에 올려야 되지? 그런데 독립 영화죠. 아 갑자기 출품. 하지만 계속 친구로 지내야 한답니다. 이제 우리 갈 시간이 됐어요. 저 신데렐라랍니다. 저희는 준비를 11시면 다 떠나야 하고 여기가 네, 카페빈이 11시까지고 저희 커플링이에요. 사실 11슬링 11명이 맞췄습니다. 10명 맞췄나? 아 이거 10명 9 of my bitches와 같이 9 of my bitches. 웃겨. 그렇습니다. 저희는 이제 가야 해요. 안녕.